네, 오늘 이 시간에는 양파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이는 이 양파는 이렇게 붉은색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붉은색 껍질은 혈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즐겨서 드시는 그런 음식 중에 한 가지인데요. 이 양파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마네기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, 이 다마네기 표현은 일본 용어입니다. 지난 36년 동안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그 통치를 억압받으면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마네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, 우리나라 이 공식적인 용어는 양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올바른 표기입니다. 이 양파는 우리 국내에서 이제 주요 단지가 전라남도 무안 지역에 가면은 그 밭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, 그 무안에 주로 거기에서 이제 생산이 많이 되는데, 물론 뭐 전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기는 합니다만 특히 전라남도 무안에서 양파가 주로 많이 생산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양파는 통상 8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겹겹이 있죠. 그래서 이제 8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이 양파는 성분이 똑같지는 않고 이 껍질 부분과 양파를 이렇게 쪼개서 그 안쪽 부위가 40배에서 3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양파는 주로 이 껍질 부분에가 영양소가 있고, 안쪽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영양소는 현저하게 떨어진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양파 껍질에 있는 이 효능, 즉 40배에서 300배나 이 안쪽보다는 껍질에가 많은 성분이 과연 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양파에는 껍질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, 일반 양파보다는 자색 색깔을 띈 양파가 더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케르세틴이라는 그 양파 성분에는 항산화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, 우리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, 즉 노화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이 케르세틴 성분이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 가스는 양파 껍질에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, 이 알리신 성분은 첫 번째 우리 인체 내에 혈전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. 혈전이라는 뜻은 우리 사람의 인체 내에 혈관에 피가 흐르는데, 그 피를 이 뭉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혈전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혈압도 높아지고 동맥경화 현상도 일어나고 또 심부전증, 즉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을 한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비타민 B 성분을 우리 인체 내에 흡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크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국립암연구센터, 그러니까 미국의 국립암연구센터에서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된 부분인데요. 육류를 우리가 이제 조리를 해서 드실 때 발암 물질을 완전하게 이렇게 차단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양파가 우리가 이 음식을 조리할 때 아주 다양하게 요리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는데,
이 껍질 부분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붉은색을 띤 이 양파 껍질만 별도로 모아서 주전자를 이용해서 차처럼 물을 넣어서 이제 끓여서 드시게 되면은 차로도 드실 수 있고, 또 이 양파는 우리가 탕제원을 이용해서 양파를 그대로 달여서 양파즙으로도 많이 드시는데,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양파를 드실 때 물론 뭐 안쪽이 약 효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또 뭐 안 드시는 것보다는 안쪽에도 양파 고급스러운 성분도 있고 바깥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껍질에가 이렇게 좋은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주로 이렇게 모여 있다,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양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